자, 2강의 analysis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n morning, 아침에 약 11시 30분쯤에 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폰에서 누구와 함께? 고객과 함께. 마이클 토마스라는 사람, 일리노이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자, 불행히도요, 나는요, had to finish up. 끝내야만 했어요. 하나의 프로젝트를요, by noon, 정오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이제 mention it to him. 그것을 그에게 좀 캐주얼하게, 좀 자연스럽게 이것을 말한 거죠. 뭐 이것이라고 하는 건뭐 당연히 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거는요, 아마 시그널을 보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that 이하라는 시그널을 보냈을 거예요. 그죠? 뭐라는 시그널을 보냈냐면요, 이것이 시간이야. 뭐할 시간? To start.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야. 타임 투 부정사. 뭐 하는 것을 시작하냐면은 winding down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의 목적으로. wind down은 서서히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서서히 줄여가지고 대화를 이제 서서히 줄여야 된다라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talk only a minute or two longer. 그래서 뭐 1분이나 아니면 길어봤자 한 2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그지? 내가 범준이랑 막 통화하고 있었는데 범준이가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지? 저도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근데 지금 11시 30분이야. 근데, 근데 이제, 그래? 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유도하는 거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갖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범준이가, 나뭐 하면서 뭐 얘기하고 있어. 아, 그래? 나는 이제 아까 너 전화했을 때 뭐, 저기 뭐지? 뭐글좀 쓰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12시까지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쓰고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범준이가 어떻게 하겠어? 아, 그래. 그럼 지금 뭐, 아,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겠지. 12시까지인데 얘가 지금 12시까지 끝내야 되는 게 있어. 그럼 아,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하던 얘기만 빨리 지금 끝내고 마무리하면 되잖아. 그지? 그런 거를 이제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야.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But, 그러나, not Michael. 미셸도 되고요. 마이클도 되는데. 마이클한테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약간은 그 여기서는 not to Michael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는 아니었다는 거야. 자, next thing 내가 들은 거야. 내가 들은 그 다음 것은 굉장히 friendly한 삐리리였다가 되는 거예요. 얘네 친근감 있게 물론이지 랠리야. 우리 다시 얘기하자 곧 이라는 거였대요. 그지? 그럼 여기서 미셸한테는 마이클한테는 되지 않았던 거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뭐 했다는 거야? 바로 끊음.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치 못 채고 계속 얘기한 게 아니라 보통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냥 바로 끊었다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자. 딱 끝낸 거야, 그냥. 그지? 갑자기. 굉장한 사람이죠. 클릭. 클릭이라는 거 아닌가? 뚝!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나는 마우스피스를 번 거야. 여기서의 마우스피스는요, 우리가 이제 전화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은 이런 전화기 없죠? 이런 전화기. 본적 없죠? 본 적은 있나? 아, 본 적은 있어요. 이런 전화기 있잖아. 그지? 그럼 하나는 말하는 쪽이고 하나는 듣는 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우스피스는 뭐 굳이 따지냐면은 요입 쪽에 있는 피스를 이제 보면서 뭐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뭐야 놀람과 뭔가 경외감 이런 것 속에서 뭐야 하면서 봤다는 거지. 뭐한 다음에 그가 끊고 난 다음에 자 그는요 즉각적으로 had understood니까 여기서 이제 had pp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 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야. 뭘 이해했냐면은 나의 그러한 imperative의 뜻은 뭐야? 업무, 급한 용무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딱 이해를 했다라는 거야. 이게 뭐였는데? 이게 이제 12시까지 해야 하는 그 업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거를 바로 이해했다라는 거야. I will. 나는요 항상 admire him. 그를 이제 막 존경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그의 그런 감정적인 prediction이니까 뭔가 예측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준 거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를.
뭐 중에 하나냐면은 나의 가장 뭔가 트레저드, 소중한 텔레폰 기술, 전화 기술 중 하나를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즉, 여기서의 엔드는 얘에 대해서도 그에게 조금 이런 거 감탄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말할 때 뭐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시간이 좀 타이트하다라고 말할 때 그때 너는 오직 10초만 가지고 있다. 뭐가 아니라 1, 2분이 아니라 한 10초 정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one of the most, one of my most treasured telephone technique이 되는 거야. 아, 시간이 없어? 그래, 알았어, 끊어. 딱 끊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말하세요. One or two friendly sentences를. 그리고 hang up. 끊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0초 동안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으로 좀, 쉬운 내용이고요. 뭐, 당연히 질문 마지막에가 주제가 되겠죠. 그죠? 다음입니다. 1번입니다. 이제 practice 1번으로 갑니다. 자, 하나인데요. 가장 frustrating, 약간 좌절적인, 좌절을 주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 뭐로부터? 엄마로부터. 엄마, 아이의 엄마. 어떠한 나이에서라도, 어떠한 나이에서의 아이의 엄마로부터, 엄마에 대해서 가장 좌절적인 문제 중에 하나. 그것은, 원이니까 이즈가 됩니다. 그지? 그것은 having, 갖는 거야. 어떠한 것을? 아이를 갖는 거야. 어떤 아이냐면은, get along이라고 하는 건잘 지내자잖아. get along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지내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kids니까, 아이들이니까, 아이들끼리. 잘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한 3명 있어. 근데 걔네들끼리 잘못 지내. 맨날 싸우고 난리받고 치고받고 싸워. 그게 이제 가장 좌절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지? 여러분들은 외동인 사람. 외동이에요? 그래요? 요즘은 외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추세긴 해요. 그죠? 친구들 중에서도 웬만하면 다 형제들 한 명씩은 있죠. 약간 2명이 대세더라고, 요즘은. 그지? 2명 이상인 사람. 아, 2명 이상이면 2명도 포함이긴 해. 3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두 명, 한둘 셋이 다 있네? 그지? 여기.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 갖는 게 이제 조금 가장 큰 좌절적인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wisdom이니까 뭐, 지혜의 단어가 있다. 뭐, 여기에 그냥 이러한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단어가 되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뭐, 딱히 와닿지 않죠. 그죠? 한번 봅시다. 자, 푸는 거야. 뭘 해결하는 거냐면은, 이 형제의 디스코드, 불화. 이런 거를 푸는 게 가르친다라는 거야. 중요한 인생 기술과 교훈을 가르친다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fairness. 공평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에 대해서. 자기 그 컨트롤에 대해서.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이러한 많은 기술이나 교훈들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건데 뭐가 중요한지는 당연히 가주진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뭘 이해하는 거? 대절이 이해하는 걸 중요한데 자,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인데 일단 while 저 나왔으니까 while 저부터 끝내놓고 가야겠죠. 그럼 우리의 아이들이 똑같은 집에서 자라날 때 그들 중 각각은 다 경험을 한다라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경험한다라는 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 자, 지금 여기서 문장의 결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불화를 해결하고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여기서는 뭐야? 아이들 각각 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똑같은 집에서 자랐어도 세상을 딱딱 다르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니까 아이마다 뭔가 개성이 있다라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여기 왜 콤마 찍고 댐이 나왔어? 훔이 아니라? 계속존중법으로 콤마 찍고 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지금 while절이 껴들어간 거고, 그지? while절이 껴들어간 거고, 대절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훔이 될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들은요, 애기들은요. 해석합니다, 세상을요. 그들 자신의 눈으로. 그지? 다르게 본다 그랬으니까. 부모로서 우리는요, 도울 수 있어요. 그들이 가장 잘 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격려할 때 그들이 보라고. 뭘 보라고? 그들의 개인적인 재능과 독특한 재능. 뭐 둘 다 재능이기는 하지만, 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자기 자신의 그런 좀 독특함과 개별적인 그런 재능들을 보게끔 격려할 때 그때 얘네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다는 거야, 부모로서. 그지? 그럼 사실상 요게 약간 주제문일 확률이 좀 높죠. 왜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잘 이제 뭐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야, 뭐를요? 감각을. 뭐의 감각이면은 그들의 정체성 감각, 즉 정체감, 정체성. 그런 것들을 이제 grasp, 인지하기 시작을 할 때. 근데 그것은 separate from it 다시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에는 뭐가 생략이 되냐면은 which is 정도가 생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separate, 개별적이야. from 누구랑은? 그들의 형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과 다른 그러한 그들 자신만의 정체감을 얘들이 이제 인식을 할 때, 그때 이 rivalry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나왔던 뭐랑 비슷해요? 불화라는 단어랑 비슷하겠죠. 디스코드. 이러한 불화들은 아마도 조금은 좀 누그러질 거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은 막 형제끼리 막 싸워. 그러면 막 얘기를 하면은 야, 너는 왜 형 말 안 듣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동생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또는 형한테 야, 너가 동생인데 나이도 많은 애가 너가 좀 이해를 좀 해줘야지. 이러면 좀 짜증난다라는 거야. 왜? 형은 형 나름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있는 거고,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기를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동생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그럼 너희 둘다 일리가 있네, 들어보니까. 그럼 너희 둘다 누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닌 거네.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너무 나갔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돕는다는 건데, not to compare니까 compare하지 않도록 돕는 거야. 비교하지 않도록. 뭐를요? 하나의 아이를 누구와? 다른 아이와. 여기서의 원은 당연히도 child 나타나겠죠. 그럼 여기서 아이는 몇 명일까? 두 명이 됩니다. 왜? one, the other이기 때문에 I는 두 명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와 나머지 아이를 비교를 하지 않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땡땡 표시로 나왔잖아. 추가적으로. 근데 얘를 만약에 컴마라고 바꾼다면, 그러면 얘는 위치가 됩니다. 대시될 수가 없어요. 왜? 계속적 용법으로 가야 되거든. 컴마 찍고 위치 계속적 용법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그럼 근데 그것은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분개, 화를 만듭니다. 뭐 이러한 뜻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근데 그것. 그럼 그것이 뜻하는 건 뭐니? 으악. 그것이 뜻하는 게 뭐니? 불화를 만드는 거. 그게 뭐야? 안 나오네. 뭐야? 불화를 만드는 게 이거잖아. 아이 비교하는 거. 그지? 응. 아이를 비교하는 게 이제 뭔가 이렇게 여기서 불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거잖아. 그 리젠트 분개. 그러니까 이게 이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비교하는 건데, 그거 안 하도록 돕기도 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좀 아이를 좀 바라보게끔 해라. 애들이 좀 자기 정체성을 갖고 본인이 본인만의 독특함을 좀 느끼게끔 해줘라. 뭐 이러한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2-2. 젤리피쉬가 뭐야? 젤리 같은 거, 뭐 있지? 해파리는요, 종종 발견된대요. 어디에서? 큰 스웜즈. 스웜즈라고 하면 물이 군락 이런 뜻이 있고요. 얘도 역시나 뭔가 물이 군락 이런 뜻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얘는 약간 사전적 의미로는 대량 출현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뜻이죠. 근데 thousands, even millions니까 아주 졸라 많은 그러한 물이 군락으로 발견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해파리 때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지? 해파리 때가 나타났다.
자, 최근 몇년 동안에 더 넘버면은 여기는 이제 숫자가 됩니다. 얘가 주어야. 그리고 이러한 무리들의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observed는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PP가 돼서 꾸며줍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과학자들과 어부들에 의해서 관측되어지는 이러한 무리들의 숫자는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부터 해가지고 쭉 오르고 있어요. 왜? has pp고 being니까.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오르고 있어요.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the number of랑 a number of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겠죠. the number of 명사 그다음에 a number of 명사 뭐 기본이기는 하지만 얘는 수식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얘는 수식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복수가 되겠고 얘는 주어면은 단수 처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a number of라는 거는 이제 many랑도 똑같은 뜻이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그럼 그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증가하고 있다. 자, 종종 그들은요, 웡, 길대요. 근데 여기서 as long as가 뭐뭐 하는 한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뭐 하는 한이야 비교구문입니다. 그래서 뭐뭐만큼 기냐면요, 5에서 6 시티 블록, 그러니까 이제 도로, 그러니까 도시의 한 블록 한 블록이라고 하면은 한 5에서 6 블록 정도 되는 그것만큼 길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의 메가 볼륨이면은 이제 대량 출현이긴 한데 메가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런 것은요. What's about 약 몇이라는 거야? 한 300m 정도 롱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엄청 기네요. 자, 이러한 때들은 이러한 무리들은요. 자, 여기선 이제 a number of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해로운 경제적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얘 애들 있으면 경제적 효과가 별로 안 좋은가 봐. 그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이제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죠. 자, 그들은요, 유발하는 거야. 비치 클로징을 유발한대. 비치 클로징은 해변을 닫는 거야. 해변 폐쇄. 그리고 방해한대. 상업, 피싱 오퍼레이션이니까 상업적인 업 활동? 이런 걸 방해한다라는 거야. by ing. 뭐뭐 함으로써. 또는 뭐뭐 함으로써. clog라고 하는 거는 막다란 뜻이 있어요. 그럼 막음으로써. 그리고 찢음으로써. 뭘요? 구멍을. 이 네트 속에 있는 구멍을 막거나 찢음으로써 어업 활동도 방해하고요. 와이프아웃. 와이프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닦다란 뜻이 있어요. 와이프가 뭐야? 안 해요. 이러지 말고. 와이프가 뭐야? 닦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차 이거 하는 거 뭐야? 이거 와이퍼라고 하잖아. 닦아낸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굳이 아니면은 해변에 있는 피시팜. 요거는 이제 양식장 정도가 되겠죠. 피시팜이니까. 그냥 양식장을 닦아 없앤다? 약간 쓸어버린다? 약간 요 정도로 느낌을 보시면 좀 좋겠죠. 얘네들 싹 쓸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막아요. 뭐를요? 선박에 있는 그런 엔진도 막는다는 거야. 아주 그냥 별 지랄 같은 거다안 해요. 그죠? 그래서 병렬 구조 굳이 보자면은 뭐 cause, disrupt, 또뭐 있니? wipe out, and clog. 이게 지금 다 병렬 구조로 들어간 거죠. 됐죠? 다음, they 그들은요 can also close down 또한 닫게 만든대요. 뭐를요? coal burning and nuclear power plant니까 coal burning은 뭐 석탄 떼는 거. 그리고 뉴클리어 파워는 핵발전소. 그러니까 여기서의 플랜트는 발전소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얘는 석탄 발전소, 핵발전소 이런 것들을 닫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by ing 모함으로써 block 막음으로써. 여기 지금 막다라는 뜻이 block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clog라는 단어도 나왔죠. 둘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막는 건데 뭘 막냐면은 그들의 쿨링 워터 인테이크를 막는 거야. 그럼 뭐냐? 얘네들 발전소들은 막 태우고 핵융합 발전하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 열을 찬물로 식혀야 되거든. 아, 보통 해양수가 들어가나 봐요. 아무래도. 그지? 그러면 그 차게 만드는 그러한 물의 공급, 인테이크니까 들어가는 거, 그걸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에 따르면은 중국의 해양학자인 웨이하오에 따르면, 그리고 그의 마린 사이언티스트니까 뭐 해양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따르면 이라는 거고요. 제가 이 지문을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보통 이런 글에서, 이런 학문적인 글에서 중국 학자 누구에 따르면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 이게 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게 좀, 그게 좀 사람들이 좀 꺼려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중국도 이제는 좀 그런 그 과학기술이나 이러한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를 사실은 이런 데서 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논문에서 발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나온다라고 서서히 이름이 거론되고 그 국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쪽에 대한 위상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거할때 한국 학자 누구에 따르면 이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러한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이야. 뭐에? 젤리피쉬 파퓰레이션이니까 얘네들 개체수에.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성장은요. 뭐 하려고 위협하는 거냐면요. 업셋 하려고. 즉 마린 푸드 웹이니까 해양의 음식 이 먹이 사슬 이런 것들을 조금 업셋이니까 좀 뒤바꾸려고 위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코시스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좀 전복시키려고 하고요. 바꾼다는 거야. 어떤 것? 뭐에 어떤 것? 세상에서 가장 그 생산적인 그러한 해양 지역을 뭐로 바꾸는 거야? 젤리피쉬 엠파이어. 해파리 왕국으로, 제국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얘도 병렬 구조로 보면은 턴과 뭐가 병렬이겠어요? 업셋이 병렬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생략이 투 업셋이었겠죠. 원래는.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강의 3번입니다. 자, 만약에 한 아이가 is not able to display, 보여줄 수 없다는 거야. 뭐를 보여줄 수 없냐면은 뭔가 desired라고 하면은 그냥 좀 열망되어지는 바람직한 그러한 훈육 또는 교육 또는 그러한 뭐랄까 discipline니까 훈육 뭐랄까 뭐가 좋지? 예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훈육 받아갖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보여줄 수가 없다면, 또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어떠한 행동이냐면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아. As for 뭐에 대해서라면은 그 가족의 규범에 대해서라면은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보여줬을 때야. 뭔가 좀 잘못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겠네. 그지?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중요한 거야. 이것은 뭔데? To communicate 하는 거는 중요하고요. Discuss 하는 건 중요하대요. 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다음에 조금은 뭐 토론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threadbare라고 하는 게 혹시 뜻 아십니까? 얘가 뜻이 약간 뭐 고질적인 오래된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막 계속되는. 그러면 아이와 계속되는 그러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지? 헌맞춤과 ing 분사구문 describing 설명하면서 뭘 설명해서 명확하게 가족의 바운더리 또는 그 위의 것들도 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즉 애가 맨날 학교 오자마자 컴퓨터만 맨날 햇싸대고 앉아 있어. 열받잖아. 그지? 가족 규범에 잘안 맞는 행동들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 계속됐어. 고질적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명확하게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등등등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은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 한계에 대해서. 어떠한 한계면은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한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너선 넘었어. 그거 할때그 느낌이야. 그 선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바운더리를. 그래서 대화하는 거야. 간단한 언어로. 뭐와 같은? 이러한 것과 같은 간단한 언어로 대화하는 것은 이에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더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도. 얘가 주어고
does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such as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삽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와 같은 간단한 언어냐면은 그러한 행동들은 are never performed, 수행되어지면서는 안 돼요. 나의 가족에서는. 나는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간단한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이 돕는다는 거야. 뭐 하는 것을? elicit. elicit의 뜻은 뭐예요? 물론 help는 당연히도 목적으로 to 부정사도 받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elicit은 끌어내다, 이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뭐를요? 그러한 잘, 바람직한 그러한 예절들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다음, and.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try to 부정사, 뭐 하려고 시도하는 거야? 그 한계를 좀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좀 권장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뭔데? to warn, 경고하는 거야. 뭘 경고하는 건데? 그 아이에게. in advance, 미리.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punish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럼 여기서는 punish와 뭐 warn, 요 정도가 아마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죠? H랑 O? 아, H 아닌데? 타동사인데? VT. VT. 아, 얘도 VT입니다. VT. 죄송해요. VT. 타동사, 목적어. 그래서 그를 나중에 혼내는 것보다는요, 그 이야기를 미리 해가지고 경고하는 거, 이게 좀 좋다라는 거죠. Further, 게다가 더 나아가서 explaining, 설명하는 것, 아이에게 뭘 설명해? 이것을 설명, 왜 주어가 동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왜 이러한 행동이 반드시 순응해야만 하는지야. To 어디에? 가족의 규범에 순응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남아있는지,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는 것, 그것이, 여기도 지금 ing가 나왔으니까 여기 help즈가 나온 거죠. 그것이 이제 돕는다는 거야. 아이가 뭐 하는 것을? to respect, 존경하는 것을 돕는다는 거고요. 이 존경하다, 그럼 help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이 목적 보어의 to는 생략도 가능하죠. 그죠? 아이들이 존중하는 것을 돕기도 한다라는 거야. 뭘 존중하냐면은 중요함, 뭐에? 가족 바운더리의 중요함을 이제 존중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나 목적 보호로 봐야겠죠. 배우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것을? To be, 행복해 하는 것을. 그 프레임 안에서. 그럼 여기서의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의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 가족의 바운더리 앞에서, 안에서 좀 행복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것을 돕는다라고 해서, 뭐, 당연히도 병렬 구조는 여기서는 to learn과 to respect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얘도 사실은 생략이 가능하기는 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은 주제문 뽑기는 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주제문. 뭐가 좋을까요? 이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근데 이거 사실은, 뭐가 좋을까?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지? 예시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언어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예절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뭐 이러한 것들. 아니면은 뭐 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제문 하나 뽑기는 좀 애매합니다. 얘도 주제문이라고 봐도 되겠지. 왜? 어쨌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뽑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문장도 봅시다. 그치? 왜냐면은 여기도 나오잖아. It is important to communicate and discuss the issue.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말, 얘도 똑같은 말, 얘도 똑같은 말, 얘도 똑같은 말이지 사실은. 그지? 그리고 얘도 똑같은 말이지. 근데 얘는 약간 또그 나아간 효과를 뜻하는 거니까 좀 애매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주구장창 했던 지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았고요.